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여기는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역 최서단 서쪽 끝단입니다. 여기는 하암고등학교입니다.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하암고등학교. 여기는 울산 동구에서 최북단이 아닌 최서쪽 끝지점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또 방어동을 한번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붑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시청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바람이 이 바다 입구라 돼서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제주도만큼 이 울산 동구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예전에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세월이 계속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자, 여기는 우측에 있는 곳은 이제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요 동네가 사실 울산 동구 서쪽 끝지점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저분해요. 좀 깨끗이 타국 땅에 왔으면은 좀 이렇게 깨끗이 쓰면 되는데,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더럽네요. 좀 시끄러워요, 또 외국인들이. 자, 여기는 유명한 방어 그 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여기가 하암 추등대. 자, 우측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포 조선 있죠.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쪽 바다 뷰를 또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시 외발힐을 자 떨어뜨려서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이 방어진 항입니다. 여기는 원래 그 텐트 차박을 했었는데 이제 철거를 했네요. 이게 뭔가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철거가 되었네요. 자,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꽃바위, 외국인 특화글입니다. 이쪽이 꽃바위 외국인 특화거리. 자, 특화거리를 향해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많습니다. 카페가 또 그 칵테일 바도 좀 있고요. 또 술집도 좀 있고요. 자,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작은 폭우도 한번 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온 김에. 폭우, 작은 폭우입니다. 자, 다시 승타고 가겠습니다. 빠른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어동 해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방어진 항. 잠시만요. 자, 정동진이라는 곳입니다. 강원도 동해 정동진, 울산 동해에도 울산에도 정동진이 있습니다.
꽃바위 외국인 특허 거리. 자, 유명한 오랜 전통의 역사. 방어동에 있는 해뜨는 해수월드입니다. 제가 이 해수탕입니다. 해수탕. 근데 참고로 입장료가 10,000원입니다. 사장님, 어르신들만큼은 좀 가격을 좀 낮춰주세요. 경로 우대. 해뜨는 해수월드 사장님. 일반인들은 만을 받지만은 경로 우대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부탁해요. 자, 제가 자주 가는 조개구이집. 맛집입니다. 해뜨는 해수월드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명한 카페입니다. 자, 뷰를 한번 보세요. 자, 웬 제주도. 이야, 이 제주도 같은 분위기. 술집, 호프집. 자, 여기는 아름다운 울산 동구 방우동입니다. 자, 후추. 자, 제가 한 번씩 영상을 찍는 곳이죠. 겨울바다입니다. 6월 12일 설 연휴 마지막 겨울바다. 잠시만요. 자, 여기가 메인도로입니다. 울산 방어동에 위치한 메인도로. 여기가 혼도로입니다. 혼도로. 메인도로. 현대 비치 아파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현대 비치 아파트. 자, 잠시만요. 통행량이 가장 많은, 여기 울산 동구 방어동길 메인도로.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변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식당, 뭐 유락시설 모두가 다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방어진 항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울산 동구 방어동입니다. 바다가 보이죠? 자, 지금 현재 8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10분만 찍는 스타일이라서 1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는 울산 동구 방어동입니다. 메인도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 항, 방어진 해센터 입구가 놉니다. 바로 저 밑입니다. 내리막이죠. 저기까지 영상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자, 조금만 더 가서 여기가 약간 울산 동구에서 약간 난코스입니다. 금 내리방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금 내리방이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금 내리방은 뒤꿈치에 힘을 주고 종아리에 힘을 주고 허벅지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몸을 약간 뒤로 젖힌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방어진 간판이 보이네요. 자,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방어진 초입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저 오르막 이상으로 울산 동구 방어동 주변 영상을 마치고 이제 그 방어진 항 주변 방어진 해센터 그 주변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란 하늘 파란 세상은 사랑입니다. 외발일로 전국 여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담는 유튜브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시대적 변천사를 제가 담는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흡하지만 열심히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소 이동하는 상태라 그 안전과 밀접한 그 영상이다 보니까 좀 영상 찍는 기술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